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의 주제가 슬픔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작 연대는 BC 586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바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갔던 때입니다. 3절 말씀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런 정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멸망하였고 나라의 백성들이 다 유수를 당하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는 황폐한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일이 임하였을까? 하나님께서 그곳을 향하여서 내 눈을 두겠다고 말씀하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곳이다 말하였던 그곳 약속의 땅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땅 이렇게 왜 황무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하고 말았을까?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또 역사서를 통해서 꾸준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하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은 그런 삶에서부터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 가운데 첫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거절하였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갔다. 교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더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길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훨씬 낫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로 볼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그런 부패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들은 부패하여서 결국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도덕적인 타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한분 하나님만 섬겨라, 또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였는데도 우상숭배로 걸어갔을까? 그런 것이 참 미스터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숭배를 잘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비의 신, 뭐 이런 바알과 아스타롯 그런 신들은 바로 그들의 물질적인 풍요와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금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게 있으면 최고다. 그게 있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떨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이 바로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고 그런 것을 충족시켜 줄수 있는 요소가 우상숭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숭배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그것을 등한히하고 배척을 할 때에 결과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우상숭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마음은 진공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저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어느 쪽인가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점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그 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였던 그들의 삶 속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가 불러온 그 결과, 그것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우리가 12절 마지막 절까지, 1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에 첫 번째로 5절부터 7절까지 사이에 언급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은 죄가 바로 노예를 만들었다. 적국이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들 시온의 그 영광은 떠나가고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다. 대적에게 결국은 노예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좋은 것 같고 내가 임의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죄는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섬기는 게 더 좋은지 한번 경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신 것인데요. 적국을 섬기는 것이 결코 그들에게 행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서 쫓아가기를 좋아하였지만 그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들에게 정말 황폐와 또 고통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속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신여김이 되었다. 조롱거리, 업신여김을 받게 되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 이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조롱하게 되고 그 조롱 소리가 사람들에게도 조롱을 받게 되는 우리 국회나 뭐 요즘 미투 운동 때문에 정말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까지 어떤 사람은 뭐 스스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조소를 받게 되는 일들이 죄의 결과로 생겨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구절의 더러움입니다. 죄와 연관이 되고 또 부도덕과 연관이 된 그런 사람들 자신을 가리켜서 참 부도덕하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낮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9절 하반부에 있습니다.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또 달리 말하면 이것은 떨어짐, 엎드러짐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보시고 영예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이 영예와 존엄성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앞에 나오는 것처럼 더럽게 여겨지고 조속거리가 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에게 있는 죄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있는 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그렇다고 말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거기에 보여지는 것은 10절 말씀에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약탈, 곤고함, 가난함 이런 것들이 그 죄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와서 주로 전쟁에서 그들이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빼앗아갈 보물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강이 동남아시아나 뭐 인도나 이런 나라들을 침략하여 들어온 것은 빼앗아갈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향신료죠. 동남아시아도 가면 향신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약탈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10절 말씀에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약탈이 성행하였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멸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더구나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수를 당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죄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방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슬픔 속에 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양심의 소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양심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양심을 버리면 큰 믿음이 파선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바벨론 유수를 당하게 되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귀에 들려주었지만 그 소리를 그들은 무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개혁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개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시아 왕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선한 왕들이 나타나서 지금까지 하던 행위들 다 그냥 개혁을 하고 또 우상들을 빠아서 기드론 시내에 버리고 그런 개혁을 하였는데요. 그 개혁이 일시적인 성공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조금 늦추었을지는 모르지만 진노의 시계는 계속 흘러갔고 마침내 BC 586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방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 왕이 위로부터 개혁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거기에서부터 돌이키지를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외부를 개혁하는 것보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그 예루살렘 성에 위로할 자가 없고 황폐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슬프다라고 시작되는 애가를 짓게 하셨습니다. 슬픔으로 일관된 그런 그 시가 바로 이 예레미야 애가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즐겁게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신 존엄과 영예와 위엄을 다 상실하게 되고 이렇게 조속거리, 업신여김, 그리고 더러움, 낮아짐, 약탈, 비천 이러한 결과들로 내려가고 내려가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 작은 소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냥 대수롭게 여기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그 말씀 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을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외적인 개혁보다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동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변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무엇일까? 왜 나는 이 마음이 변화로 가기보다는 고수하고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사실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양심의 소리가 들리고 민감해지고 우리가 외적인 기억보다 마음의 변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